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5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해외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우리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강세로 출발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강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도 속에 하락 반전하면서 현재 56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소식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 지수가 좀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모습인데요. 오전보다는 좀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삼성전자가 좀 강한 반등을 하면서 시장 자체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또 거꾸로 지금까지 잘 갔던 종목들이 흔들리면서 상승 탄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이렇게 좀 분위기 안정을 모색해 나간 이유는 코스피만 약세를 보였고 펀드멘털 모멘텀이나 뭐 그리고 이제 약세 전환 조짐은 없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만의 환율과 수급 이슈에 좀 흔들렸던 모습을 보였던 것인데요. 이를 감안해 봤을 때 향후 코스피는 점차 완만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104엔대로 다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스피 매물 압력을 크게 부담스럽게 만들었던 금융투자의 매물, 차익 매물 또한 대부분 소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추석 연휴를 앞둔 경제심리는 남아있지만 이를 전후로 코스피는 환율 그리고 수급 부담이 점점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연휴를 지나면서 코스피 분위기 반전은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기대감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측면에서 코스피 상승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자, 오늘장을 포함해서 이제 내일장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연휴 전까지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오늘 밤에는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 직후에 쿼드러플 유증매가 있습니다. 이런 경계심 때문에 코스피가 반등을 한다 해도 강한 반등을 보이기보다는 2050선 지지력 테스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의 고민은 주식을 들고 갈지 아니면은 뭐 정리하고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추석 연휴 동안에는 좀 정책 기대감이라든지 이익 모멘텀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뒷받침되고 있는 은행, 증권, 유통, 건설업 종을 중심으로 한 좀 압축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추석 연휴를 지내시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 이후에는 화학이나 자동차 부품업종 같이 좀 시크릿하고 경기 민감주들로 한번 저점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 잘 가던 코스닥 시장이 다시 한번 570선에서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소형주 있어서는 뭐 단기적으로 가격 크게 오른 종목들에 있어서는 좀 경계하시는 일정 부분 정리하고 가셔도 무리가 없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달러 환율이 1,018원 90전으로 역시 또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 시각 외환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3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쯤까지 이런 시전 열악한 1,018원 9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낙폭을 조금씩 키우면서 장중 1,017원 1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17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대외적으로 달러 약세 재료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7월 공장 주문이 예상치 대비 부진한 점과 베이지북에서 미국의 전국적인 경기 회복세가 진행되었지만 성장세는 빨라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 것이 조기금리 인상 기대감의 약화로 이어지면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휴전 결정에 따른 유로달러의 반등 또한 글로벌 달러의 약세를 초래하면서 달러원의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업체 내고가 유입되는 양상이고요.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여기시장 참여자들의 달러 매수는 등장하지 않으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무거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는 만장일치로 통화정책의 동결을 결정했고요. 오늘 저녁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적극적인 거래를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 주목하고 있으면서 조금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이후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저녁에 진행되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인데요. 오늘 회의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잭슨홀에서의 드라기 총리 연설을 근거로 이번 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이 제시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또 있고요. 이에 반해서 지난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제시된 정책들에 대한 시장 반응을 확인하기까지는 추가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또 다른 의견으로 시장 전체 전망은 양분되어 있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조치가 나오거나 또는 수개월 내에 새로운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강한 암시가 나올 경우 유로화는 약세를 재개하면서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강화되겠고요. 달러 원에게는 하락의 우호적인 재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암시가 없이 시장을 실망시킬 경우에는 현재 과매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유로달러가 좀 더 급등할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유로원 포지션이 청산될 경우 유로달러의 급등이 곧 달러원의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2100선 돌파 기대감이 물씬 커졌던 우리 코스피 지수가 다시 나흘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205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정부의 경기 활성화 대책이나 기준금리 인하 약발은 확실히 점차 좀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지수 조정의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실은 지수가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전에 그 굉장히 답답한 장세죠.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변동성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가격이 빠지는 것보다는 더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이제 그 지루함에 지금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지수 그 장의 방향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런 얘기를 자꾸 논하는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직은 장의 방향을 논할 때가 아니다. 어쨌든 지금은 제한된 등락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형태이다. 어제도 좀 유사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장은 위쪽으로 가기도 어렵고 아래쪽으로 가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요번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한 이틀 정도 한 3-4일 정도 이제 2100포인트 정도 전후에서 갑자기 이제 그 밀려 내려왔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국내 변수 쪽에서는 일단은 추석 연휴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지만 추석 연휴가 좀 요번에 좀 상당히 깁니다. 뭐 대체휴일까지 포함해가지고 5일 정도 그러니까 내일 장이 끝나고 한 5일 정도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모른다라는 건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뒷부분에 설명하겠지만 글로벌 변수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과연 이 안에서 그 돌발 악재들이 터지게 되면은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 주식을 팔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뭐냐. 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국내에서는 추석 명절 자금이 굉장히 크게 들어갑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 자금들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요. 대부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계시고요. 뭐 여러 가지 업체들도 좀 있을 건데 결국 그런 분들이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식을 좀 팔아서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런 명절 자금을 좀 사용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고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자금 수요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추석 연휴 때는 전통적으로 이랬습니다. 전통적으로 늘 추석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좀 지루한 패턴들 내지는 하락 조정을 받았던 것이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지금은 아마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왔는데, 금융투자 쪽의 매물들은 뭐 거의 다 지금 소화가 됐다라고 일단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불안하게 느끼는 부분이 이제 9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입니다. 보통 이제 네 마리의 뭐라고 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옵션 만기일 정도는 그래도 이제 시장의 영향이 좀 미미합니다. 근데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는 3개월에 한 번씩 오는데 이때는 굉장히 많은 정리들이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옵션 만기가 아니라 3개월마다 한 번씩 오는 9월 선물 동시 만기 때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박스권 장세에서 어느 한쪽으로 만약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그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당일 베이스차에 의해서 좀 조절은 좀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려할 만한 물량들이 지금 존재하지는 않는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물옵션 만기 그러니까 그 연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선물옵션 만기도 뭐 그 크게 영향은 미치진 않을 걸로 일단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내 변수들이 이러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지금 이제 정상적인 매매가 안 되는 거고요. 거래 대금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이제 거시 변수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방금 이제 그 환율 동향에서 좀 말씀을 해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율에 대한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뭐 그래도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원달러하고 엔달러의 부분이 수출과 관련돼서 거의 직격탄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엔달러 기준으로 105엔대에 근접하고 있다. 결국은 다시금 일본 쪽에서 이제 그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는 거고요. 통화 팽창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이제 그 직접적인 어떤 수출과 맞물리는 부분에서 원엔 환율이 지금 970원이 지금 이탈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는데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수출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왔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베 총리가 일본의 공적연금을 개혁한다. 그리고 자산 배분을 다시 한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유동성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도 좀 보인다. 이렇기 때문에 환율이 요동을 치면서 파생과 연결된 프로그램 매매와 금융 투자 쪽의 매물들이 시장을 한 번씩 교란시키는 부분들을 보였고 그래서 전일과 전전일은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지수가 순간적으로 좀 하락폭이 좀 나타나는 현상들을 좀 보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회의, 뭐, 방금 앞부분에 잘 설명이 됐기 때문에, 뭐, 그, 중복되는 얘기들은, 빼더라도, 어쨌든 간에 22회의에서는, 뭐, 어떤, 그, 추가적인 부양책이 좀 사용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좀 생각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은, 뭐, 여기서 이제 돌발 변수, 돌발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22회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일날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고용지표입니다. 이게 너무 좋게 나와도 문제고 너무 나쁘게 나와도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표가 됐는데, 만약에 고용 지표가 급격하게 나빠졌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고용 지표가 지나치게 좋아졌다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실업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본다면 거꾸로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면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겠죠. 물론 이게 그게 이렇게 방향성이 쉽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이 자꾸 확대되는 부분에서 시장의 불안감들이 나타나면서 차익 매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애플 관련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단순한 차익 매물이다. 아니면 삼성의 신제품 출시가 애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제
기술주들 중심에 상승세가 제한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지금 똑같습니다. 고용지표가 과연 어떻게 나올 거냐가 너무 잘 나와도 너무 못 나와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 거냐가 지금 전체적인 장애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업들의 실적인데요.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는 조금 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예.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 거의 끝났죠. 네. 이제 뭐 중소기업들까지도 작은 기업들까지도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45일 안에 다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8월 말까지 발표를 하는 거니까 발표할 기업들은 다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계를 좀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예상치 그러니까 2분기에는 전체적인 순이익이 이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7.7% 하에 이탈했다. 그러면 결국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라는 얘기죠. 지속적인 실적 부진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내용을 좀 안을 좀 뜯어보니까 오차가 가장 컸던 부분이 어디였냐면 삼성전자의 예상치하고 현대차의 예상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2조 정도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난다고 본다면 그렇게 실적이 뭐 예상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부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의 주가는 크게 흔들리진 않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좀 보셔야 되냐면 거의 모든 실적이 예상치던 전망치던 기대치던 거의 좁혀져서 거의 마지막 이제 하단을 잡아가는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순간순간 어닝 쇼크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금 많이 좁혀졌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주가라는 부분들도 그런 이미 안 좋았던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게 많죠. 특히나 이제 그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 뭐 조선주니 화학주니 뭐 에너지주니 이런 것들은 사실 고점에서 어마어마하게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형주가 반토막 나겠냐라고 하는데 실질로 반토막 이상이 나는 현상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럼에 따라서 엄청난 낙폭을 보였던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더 나빠지진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충격이 나오는 종목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해도 과거처럼 뭐 7% 8% 뭐 대형주가 10% 이렇게 빼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건진 건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집계하면 한 가지 건진 게 실적이 연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좋아지는 쪽이 확인돼가고 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구간과 신뢰 못하는 부분, 실망하는 부분들 그리고 턴어라운드 하는 쪽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실적이 1분기, 2분기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실적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요. 3분기, 4분기도 더 좋아질 거라고 분석되는 업종들이 어느 쪽이냐면 은행 쪽, 증권 쪽, 건설 쪽, 철강 쪽.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은행, 증권, 건설, 철강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못난이들이었죠. 가장 안 좋았던 그 투자에 가장 안 좋았던 영역들이었는데 이제 이런 쪽이 이제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3분기, 4분기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치나 신뢰치들이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뭐 증권 역시도 일부 구조조정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상황들은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은 사실 이제 그 실적 보다는 정책 이슈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부분들이고 철강 쪽은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주가도 어느 정도 이제 화답을 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이쪽이에요. 그 에너지 쪽, 뭐 SK 뭐 그 이노베이션이니 뭐니 이런 에너지 관련 쪽의 정유주들 뭐 이런 것들하고 조선주 그리고 IT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금 실적의 예상치들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 피질까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상치와 부합하는 어떤 근사치를 해서 최소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겠다라는 어떤 기준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이쪽이 안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IT 쪽은 뭐 삼성전자는 그래도 괜찮다고 보지만 뭐 예상치보다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부품업체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부품업체들이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는 중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가 되는 쪽은 유통화학 자동차다. 뭐 화학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 이 화학이 이제 또 굉장히 그 나눠 보면은 굉장히 그 각
각각의 영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화학주다라고 묶기는 좀 어려운데 하여튼 그 화학주 내부에서도 그리고 이제 유통 쪽, 자동차 쪽 이런 쪽은 전체적으로 흐름들은 한번 이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짜야 된다라고 주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추석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옵션 만기일도 있고 그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까지 열리게 됩니다. 네. 이후의 전략도 좀 세워주실까요? 네. 사실 이제 그 계속 그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지금 뭐 지수가 이제 급격하게 빠지거나 급격하게 오르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쪽에서 이제 전일도 설명드렸지만 자산주, 배당주 이런 쪽의 시세 탄력이 좀 상당히 좋았는데 오히려 그쪽을 빨리 찾아내신 분들 같으면은 오히려 이제 요즘 같은 장에서 상당히 수익을 좀 많이 내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는 그 게임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초과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향후 하반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쪽 에 대한 비중을 좀 덜어내야 되고요. 되는 쪽으로 좀 비중을 몰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또 다 같이 반등이 온다고 하지만 반등의 속도나 반등의 방향이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반기 여기서 이제 그 포트 재편 작업만 한번 잘 하신다면 지금까지 낭비됐던 시간들을 다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보니까 여기서는 좀 냉정한 각도에서 포트폴리오 재편의 시기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선적으로는 좀 봐야 될 방향들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턴 어라운드하는 쪽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좋았던 게 더 좋다고 하면은 크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없는데 안 좋았던 게 갑자기 좋아지는 쪽이 가장 주가의 상승률은 높은 쪽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이쪽이 턴 어라운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쪽 말고 여러 업체들 중에서 턴 어라운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찾아서 이제 중기 포트를 다시 한번 재편하는 그런 시기를 좀 가져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진 멘토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멘토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뭐 나름 괜찮게 움직여주고 있죠. 뭐 상승 분위기를 잘 타주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 잘 보이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자, 근데 코스닥은 좀 흔들려요. 하지만, 코스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도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보다는요, 다시 반등 나올 겁니다. 근데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장의 글로벌 악재, 지역적인 리스크로 나왔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런 악재들이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요 포인트 기억하시고요. 시장 긍정적으로 대응하시고 잘 지켜보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시간에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이에요. 아래 번호 나오고 있는데요. 아래 번호로요.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LG유 플러스, 삼성물산, KT, NHN 엔터입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를 좀 볼게요. 오늘 흐름이 현재 1.7%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줍니다.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가 수급 특징주에 들어왔다. 최근에 간혹 들어왔는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열었는데요.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잡힌다. 오늘 외인들이요, 매수, 기관까지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투신과 연기금에서. 기관이 매수가 잡힌다. 드디어 삼성전자에서. 장 끝나고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흐름이 여기서 끝날 것이냐, 다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올 것이냐. 저는 그래도 매수로 들어올 수 있다 포인트에 맞추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고 앞으로의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거의 바닥을 확인했다. 뭐 오늘 단기적인 이슈로 급등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대응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이요, LG유 플러스입니다. 뭐 또 걸렸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수급 특징주 가지고 나오는데 그날의 수급 좋은 종목들 위주로 상위를 제가 랭크를 가지고 나와요. 자, 그런데 LG유 플러스는 계속 요 근래 최근 들어서 계속 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냥 상위에서 보이니까. 네.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자, LG유 플러스가 오늘 한 3% 가까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가적인 상승세 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신에 매수하긴 좀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자, 오늘 장 수급 보니까 또 들어옵니다. 수량으로 봐드릴게요. 자, 수량으로의 외인들이 51만 주. 5만 주가 아니고요. 51만 주입니다. 네. 그리고 기간은 매주 18만 주가량을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물량을 외인들과 기관들이 싸그리 매수를 해줍니다. 자, 최근에 수급 보더라도요, 상당히 많은 물량, 외국인들이 언제? 8월 22일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수해주면서 오늘도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 매수해주고 있잖아요. 외인이 10거래를 연속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간은 며칠입니까? 뭐 오늘 이틀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과 외인들이 싸그리 양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 네, 오늘도 좋네요.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수 의견 드리긴 좀 힘듭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좀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삼성물산입니다. 자, 삼성물산 현재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주다가 밀렸다가 반복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하반기 수주 모멘텀도 좋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삼성중공업으로 넘어가 버렸고 악재 상황이 없어요.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건설 경기 좋지 않아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화끈하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요 박스권 포인트 좀 강하게 돌파할 시점 나오지 않을까. 거의 저는 왔다 생각해요. 거의 이거 한번 크게 올라갈 가능성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네. 뭐 포트 중에도 있는 종목인데요. 걱정이 없다. 오늘장도 수급이 굉장히 이뻤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고 가시면 되고 신규 매수도 참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KT인데요. KT가 한번 갈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한번 튀어가네요.
2% 가까이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잘 움직여주고 있죠. 자, KT가 상승을 줄 수 있었던 이유. 수급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인이 좀 팔더라도 기관이 받아주면서 개인은 계속 매도로 빠져나갔어요. 개인은. 개인은 계속 팔았습니다. 개인은 한 달 동안 490만 주를 매도했고요. 외인들과 기관들이, 특히 기관들이 매수를 줬어요. 기관들이 350만 주 이상을 매수를 주면서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려줍니다. 이렇게 끌어올려줬죠. 자, 상승으로의 더 가능성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그냥 요즘에 통신주가 그냥 짱인 것 같아요. 네, SK텔레콤 볼까요? 네, 오늘도 올라가죠? 계속 갑니다. SK텔레콤은 계속 좋다 말씀드리면서 조정식 매수 의견을 계속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데 통신주가 갑인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시고 KT도 역시나 요 친구는 제가 신규 접근 가능 의견까지 드려볼게요. KT 같은 경우는요.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HN 엔터예요. 제가 게임빌 컴투스 얘기 자주 드리면서 NHN 엔터 뭐라 말씀드렸냐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말씀드리면서 현금이 얼마 있다고요? 4천억 있는데 그 중에서 약 600억을 가지고 뭘 삽니까? 한국사이버 결제를 확 사버렸습니다. 자, 아직 현금 많아요. 현금 많습니다. 자, 근데 NHN 엔터가 그러니까 네이버 그룹이 네이버가 NHN 그룹이 전자결제 회사를 샀습니다. NHN 라인을 라인으로 들어가고 여타 다른 게임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거는 네이버가 전자결제 서비스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이버 라인을 발판으로 해서 그러니까 NHN 엔터 주가가 날아가는 거고 또 하나 한국사이버결제가 상한가 팍 들어가고 한 번 더가 아니라 제가 볼 땐 몇 번 더 갈 것 같아요. 네, 뭐 더 갈 것 같아요. 한 번은 더 가겠죠. 못 가더라도. 네, 요런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NHN 엔터도 나쁘지 않은 것. 자, NHN 엔터의 수급상 오늘 보자면 이 친구는 8만원입니다. 현재 83,000원이에요. 외인 15,000주, 기관 34,000주. 자, 금액으로 보자면요. 외인 12억, 기간이 28억원 정도의 매수. 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제 하나 샀어요. 4천억억 가지고 600억 쇼핑 한번 했습니다. 3,300억 이상 남아있습니다. 뭐 또 하나 사주셔야죠. 모르겠어요. 뭘 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금 쓰네요. 지금부터. 그럼 NHN 엔터는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까지 특히 내년의 실적은 정말 환상적일 수가 있는 종목. 바닥을 완벽하게 확인한 종목. 앞으로의 NHN 엔터는 주가는 어떻게 굉장히 긍정적이다. 계속 말씀드렸던 게임주 가운데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호재가 터졌어요. 좋습니다. 신규 매수도 사실 가능하긴 한데 조정 나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조정이 나오고 다시 올라갈 때마다 매수하시는 습관을 NHN 엔터에는 한번 해보자. 이렇게까지 의견 드려볼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상담을 조금 해볼게요. 자, 상담해드릴게요. 자, 바이오스페이스가 왔어요. 어제 이거를 제가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11,700원에 비중이 20% 3287님 보겠습니다. 네. 11,700원이요? 네. 11,700원이라고 하셨나요? 11,700원이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네. 잘 사셨네요. 정말 잘 사셨습니다. 잘 참으셨고 흔들리지 않으셨고 수익이 참 제대로 났어요. 자, 지금 현재 구간 오늘 뭐 3% 빠진다고 걱정이 되셔가지고 이거를 매도하시려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잘 버티셨는데 이런 구간 때마다 잘 버티셨는데 기다려 봐야죠. 이거는 아직 추세 살아 있고요. 올라가는 중입니다. 올라가는 중이고요. 꺾인 다음에는 이게 어디쯤 꺾이면 파시면 되냐면 11,5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11,500원 정도 라인 이탈할 경우에는 그때는 정리해봐야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혹시라도 문자를 잘못 주셔서 21,000원대시라면 아직도 상황 아니에요. 기다려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오른 만큼 쉬어가는 겁니다. 걱정 마시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톤 스포츠 볼게요. 14,900원에 비중이 100%.
4382님, 14,900원 알톤 스포츠 보겠습니다. 자, 왜 100%를 사신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전거 관련 얘기하면서 30년 전과 맨날 얘기 드렸잖아요. 30년 자전거를 이때 방송상에서 말씀드렸어요. 18,800원인가? 네, 말씀드리고 8월 거의 중순 좀 안 됐을 때, 그리고 그 아침에 이제 선상클럽에서 방송상 수익 실현을 하고 막상막하 투맨쇼에서도 19% 수익 실현하고 나왔고, 공개방송상에서만 제가 가져가겠다고 말씀드리고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3,000원이었지만 현재 안 팔고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유인즉슨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에요. 그 아십니까? 자전거 안장 비싼 거는요, 뭐 30만원, 50만원, 막 100만원까지 합니다. 안장이. 네, 싼 게 30만원 한대요. 그러니까 보통 자전거 매니아 분들이 자전거 한 대를 사면서 갖추는 구색 자체가요, 500에서 1000 단위거든요. 매출 하락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해 가을, 그렇죠? 자, 알톤 스포츠도 같은 모멘텀인데 사실 이 친구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시가총액 1700억 정도. 오늘 이렇게 빠지면 더 많이 흔들리겠죠? 자, 근데 이거 지금 고점 포인트에서 이미 빠지는 모양새가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오늘 하한가 좀 풀렸나요? 풀린 모습인데, 네, 풀렸으니까 좀 다행이에요. 풀린 모습인데, 추가적인 하락이 좀 안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이렇게 풀려버리면. 내일장에서 그 반등을 줄 가능성은 있겠죠? 그 반등이 나온다면은 비중을 조금 줄이셔야 돼요. 너무 많이 사셨어요.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 10% 매수 원칙에 대해서는 진짜 맨날, 입에서 단내나도록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0%. 그렇게 안 하시면 못 살아남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못 한다고요. 30% 사가지고 많이 벌면 되겠죠. 그렇게 많이 벌었던 기회가 몇 번이나 오겠습니까? 네. 많이 없단 말이에요. 10%씩, 10%씩, 10%씩. 그렇게 해야 살아남습니다.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반등을 좀 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좀 줄여주세요.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다나와 볼게요. 다나와가 13,200원에 비중이 40%. 7432님. 뭐, 아래 다 죄다 비중이 30% 다 이래요. 지금 상담 주신 분들이. 보겠습니다. 7432님 다나와 보겠습니다. 13,200원이요. 네. 13,200원으로 해보자면, 요 포인트 정도에서 매수를 하신 건데, 5월달에, 6월달에 매수하셨는지, 5월달에 매수하셨는지 모르겠고, 아니면은 급락 나온다고 매수하셨다면은, 7월달에 매수하셨다면은 주식하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7월달에 매수하셨다면은 주식을 당장 그만두시고 적금에 넣으십시오. 이거는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5월달에 사셨다면은, 네, 그래도,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실력은 있으신 분이에요. 자, 다나와. 현재로서 수급 볼게요. 다시 조금 사주는 모양새가 잡혀요. 오늘은 좀 빠졌지만 최근 들어서 모양새 잡힙니다. 잡히는데, 다시 좀 투신권과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니까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요. 그러니까 수급이 좋아지려다가 말았어요. 오늘장 수급도 있나요? 매도 나오네요. 수량을 보겠습니다. 기관들이 18,000주 매도 또 나옵니다.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언제 줄이냐면, 가져가시다가 여기 포인트 라인에 깨지면 제가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얼마인지 조금 제가 볼게요. 보겠습니다. 1600원. 자, 1500원 이탈 시에는 전량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는데, 13000원 거의 매수가 오면 한번 조정 나올 겁니다. 그때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인성정보. 되게 자주 나오는 종목인데, 4876이요. 네. 제 핸드폰 뒷번호랑 똑같습니다. 4876님. 네, 인성정보 7400원 보겠습니다. 7400원이요.
또 7,400원이에요. 자, 볼게요. 요기 포용도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쵸? 네. 언제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테마성이 좀 강한 종목이잖아요. 제발 이런 종목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시총이 1,000억이건 2,000억이건 테마성이 너무 진해버리면 짧게 치고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인성 종목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종목인 거 알아요. 네,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추세는 어떻게 해요? 한 번 다 헤쳐먹고 꺾이고 있잖아요. 꺾입니다. 오늘 이거 깨지고 내려갔어요. 이거 지금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포인트에 나오려고 그래요. 여기 포인트. 6,500원 이탈해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진짜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약간 참았는데 6,500원 이탈 시에는 전량 매도 처리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얼마까지 갈까요? 7,500원까지요. 7,500원에서 7,700원 정도 사이까지. 한 7,600원 되겠네요. 7,600원 부분 가면은 그때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해드릴 말씀이. 이 종목은 그 밴드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대신에 절대 조건은 6,500원 깰 때는 부탁드리건데 아프시겠지만 가슴이 아프지만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뭡니까? 안타까운 것보단 아쉬운 게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잘 운영을 좀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대우증권 볼게요. 9,700원 비중 20% 2580님. 네, 번호가 굉장히 낯이 익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수익이 잘 나오고 계세요. 대우증권 잘 나오고 계십니다. 네. 사실 좀 매수하기 좀 꺼림직하고 힘든 구간대였는데 잘 매수하셨습니다. 네, 잘 하셨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매수를 일단 좀 하셨어요. 네, 상승을 잘 가고 있는데 이거 이제 매도하나? 매도를 타이밍 잡긴 참 쉬운 종목이죠. 자, 수급 포인트만 보고 그냥 대응하시면 돼요. 어제는 이제 좀 금융투자 쪽 매도세가 나와서 그렇긴 한데 아직은 좀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조금씩 꺾이는 좀 꼬이는 모습 자체가 아직은 안 보여요. 어제 뭐 살짝 보이긴 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대응하시냐? 오늘장 잠깐 수급 보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오늘장 보니까 외국인이 25만 주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4만 4천 주 매수를 해줍니다. 예, 아직 너를 내가 버리지 않겠어. 넌 아직 내 거야.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개인이 오늘 매도 나가는데 개인이 며칠? 최소한 이틀에서 3일 정도의 개인 매도세가 잡히면서 마이너스 2%대에서 3%대 빠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 3. 개인이 2에서 3일 매도 나가고 이틀 2, 3일 동안 2%, 3% 정도 빠질 때 이틀 이상은 좀 돼야 돼요. 뭐 목요일날 지난 8월 21일 목요일날 4% 빠진 이런 거 말고요. 조금 크게 꺾이면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수급이 많이 매도가 나와야 돼요. 그때 비중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정리하실 필요 없는 이쁜 종목이니까요.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동제약이 있어요. 볼게요. 광동제약이 9,600원에 비중 30%, 8897님 보겠습니다. 비중이 30%세요. 네, 자, 광동제약은 제가 만원 아래에서는 매수가 괜찮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3분기 실적이 대박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거의 뭐 9,500원 좀 아래, 9,000 초반대까지 갔다가 1,500원까지 갔어요. 10% 이상 오르고 나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 보시면 돼요. 현재 구간 때는. 예. 뭐 최근에 수급 꼬임이 약간 좀 기관들에 대해 나오긴 했지만요. 이 정도는 아직 괜찮아요. 약간 주인이 없는 듯한 수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슈거리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이슈에서는 약간 벗어났어요. 하지만 실적주 이슈가 조만간 시작이 되는 게 9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또다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얘기가 시장을 장악하게 될 거고 코스피 쪽에서 실적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하나하나씩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럼 3분기 실적주를 찾아라 미션 떨어지고 증권사에서 발빠르게 보고서 작성하고 이 순환이 반복된다고요. 광동지역 당연히 그 실적주에서 포함되는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대에서는 그냥 광동지역은 아 이건 정말 그냥 땡큐인 거예요. 네, 땡큐인 겁니다. 떨어지면 그냥 땡큐인 거예요.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9,600원에 하셨는데 좀 밀린다고 1,500원에 못 파셔가지고 배 아프세요. 제가 12,000원에 팔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십시오. 공개방송 들어오십시오. 공개방송에서 이 종목 역시나 안 팔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연예인 중에 수지를 참 좋아합니다. 강동지와 모델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동성지약 4,690원에 비중 20% 보겠습니다. 6352님 볼게요. 네, 오늘 많이 밀리네요. 수익은 나오고 계시네요, 다행히. 오늘 이런 종목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최근의 시장은 그냥 테마도 아니고 테마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몇 테마 있긴 했지만 그냥 종목 가운데 몇 개가 그냥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 친구가 참, 얘는 대한유팜은 사회주들 최근에 막 급락할 때도 막 다시 치고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틀 동안 급락이 나왔는데, 알톤스포츠도 그렇죠? 동성제약도 같은 모습입니다. 모멘텀에 대한 그 소멸, 모멘텀을 잘 알고 싶어요. 그냥 막 이건 끌어올린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데 끌어올린 거거든요. 네. 뭐 중국 진출 효과에 있어봤자 매출이 바로바로 튑니까? 좀 시간이 걸리긴 해요. 예. 걸리는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모멘텀을 이제 받을 만큼 받았다. 수급 포인트도 많이 조금 꼬이는 모습이 최근 들어 나오고 있어요. 기타 허비점에도 나오죠? 이거 좋은 느낌 아닙니다. 최근에 고점 포인트에서 이 모양이에요. 자, 오늘장 수급은 어떻게? 매도 나오네요. 기타 매도 나오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 드세요. 네, 그만 드세요. 배부른 거 다 빠집니다. 그만 드시고 비중을 좀 많이 줄이겠습니다. 아셨죠? 수익 난 것만 놔두시고 빼시든가 아니시면 전량 파시든가 어쨌든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 잘 선택하시고 판단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날 9,370원에 비중 10% 6899님 볼게요. 자, 오늘 뭐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메이지 모빌리언스 13%, KG 이니시스, 상한가, 그리고 뭐 한국사회결제는 말씀 안 드려도 그냥, 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상한가. 코나인 어떻게 되고 있나요? 코나인도 잘 가고 있고요. 전반적인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나 같은 경우도 같은 이슈를 타고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오늘 사신 건 아닌 것 같고, 오늘 사셨다면은, 뭐 상승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볼 때, 그, KG 모빌리언스 관련주들 있죠? 한국사회 빼고요. KG 모빌리언스 같은 KG 관련주들이나 이쪽 관련 모멘텀 받은 종목들은 이 이슈가 오늘 내일 며칠 안에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매수가 근처 오면은 조금 정리를 해보자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수급 포인트 단할 쪽 보자면 뭐 크게 들어오는 것도 없고 오늘 있나요? 오늘 웨인이 그나마 땡겨주네요. 자, 기타 화면 쪽에서는 매도가 좀 잡히는 거 좋진 않은 모습. 다시 한번 최근에 수급상 봤을 때 바닥에서 샀던 포인트들을 그냥 뱉어내고 있네요. 웨인이 다시 잡아주긴 하는데 이 웨인이 진짜인지 수급이 그냥 아예 없는 거의 종목이거든요. 네, 들어오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포인트가 나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 근처가 오면은 조금 비중을 줄이시던가 하자 말씀드릴게요. 비중이 크진 않지만 오늘 사셨다면 정말 좀 위험하지 않았나. 그 전에 사셨다면은 매도할 기회가 다행히 왔구나 생각하시고 빠져나가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세운메디칼이 7,100원에 매수하셨어요. 0307님 7,100원 보겠습니다. 세운메디칼. 자, 7,100원입니다. 요 포인트고 사실 뭐 이 정도 구간이면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가요? 약간 높긴 했어요. 약간 높으셨어요. 요런 포인트 잡자면 이제 매수할까 말까 고민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차트 라인을 그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라고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전혀 활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주가는 조정을 받기 마련입니다. 주가는 대표적인 여러분들 쉬운 종목 호텔신라.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 모양 이 꼴이 납니다. 오늘 10%가 빠집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좋은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거 알잖아요. 이런 큰 종목이 호텔신라가 10% 빠진다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렇다고요. 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제가 차트 라인을 잡아드렸던 이런 구간대들에서 매수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아요. 이 바닥 포인트에서. 그래야지만 그나마 종목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나마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포인트란 말이에요. 바닥 잡기, 바닥 잡기. 예. 이렇게 바닥을 잡으시는 거죠. 여기는 뭐 슈팅? 슈팅? 고점 포인트들. 예, 바닥 포인트 나오잖아요. 나온다고요. 예, 이거 돈 주고 사시려면, 돈 주고 배워가시려면은 진짜 많이 줘야 되는 건데, 그쵸? 예. 방송 중에 제가 공개하고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세운 메디컬은 그 흐름을 정확하게 탔네요. 7,100원에 매수하신 것은 어찌 보면 약간, 네, 미스테이크. 설마 7원에 매수하셨다면은, 이거를 여기서 매수하셨다면은, 주식하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약간 위험한 스타일이세요. 아, 정말로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 약간 위험한 스타일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반등 기회를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장 수급을 좀 볼게요. 자, 그래도 들어오잖아요. 네. 들어오잖아요. 오늘. 43,000, 기간 43,000주! 연기금 기타업이 들어오네요. 자, 결국 뭡니까? 이 바다 포인트에서 기관이든 외인이든, 특히 기관들이든, 요 세운메디컬은 싸다! 살만하네! 그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최근의 수급도, 네, 보자면 외인들 정말 많이 던지기 전에 기관이 버텼습니다. 이거 지금 포인트에서 어떻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잡힙니다. 다시 올라갈 거고요. 올라간다면 다음 포인트 얼마? 8,000원. 제발 부탁드리는데, 아이고, 8,000원이 되면 어떻게?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매수가가 살짝 높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에 종목이 요즘 최근에 좋아서, 다행이다. 그래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큰 걱정은 하지 말자, 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마지막 볼까요? 네, 위닉스 보겠습니다. 자, 위닉스 25,000원에요, 비중이. 25,000원에 비중이 70%. 8946님, 네, 8946님 보고 계십니까? 위닉스 25,000원 해드리겠습니다. 위닉스가 오늘 현재 시간으로 가격이 12,350원이에요. 반, 손해가 50% 정도 되세요? 아, 어떡합니까, 이거? 이렇게 꺾어 내려갈 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시는, 왜 이렇게 매수를 하셨어요? 아, 안타깝네요, 너무.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진짜, 제 고민이 진짜 돼서 그래요. 어떻게 설명드리지,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시지? 비중도 너무 크시고, 금액이 좀 작기만을 제가 지금 기도를 할게요. 자, 상승 분위기는 나오는데요. 당장의 상승 분위기를 찾긴 조금 힘들어요. 사실 뭐, 더 이상 이슈가 될 만한 모멘텀 자체를 받기가 좀 힘들거든요. 뭐, 제습기 다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 제품들이 다 좋긴 한데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이렇게 지금 이게 이때부터 5,000원대 안 될 때부터 해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너무 조금 어떡하지 이거를.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다시 좀 반등이 나오면 여기 박스권에 좀 지키고 있긴 하니까 그 전에 저점에 작년 저점 지키고 있긴 하니까요. 좀 기다려볼게요. 그리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 일단 현재 구간대에서는 위닉스가 그렇게 고평가 부분은 아닙니다. 내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는 그래도 나름 가격 메리트가 싸요. 그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시점이 언젠지라고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힘든 구간입니다. 현재로서는. 수급 포인트 보더라도 기간 그냥 매도. 외인들도 매도. 주인이 그냥 이거는 뭐 애매한 없다. 예, 그냥 관심이 없어요.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기관이든 외인이든 강한 매수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게 전혀 안 보입니다. 오늘장 수급 보더라도 외인 매도 나가네요. 기타 업인도 매도 나가네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구간대는 거의 바닥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번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아, 더 이상 어떻게 이걸 하긴 좀 힘들어요. 자, AS 좀 하겠습니다. 바로 볼게요.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그냥 가져갑니다. 네, 별다르게 뭐 얘기 드릴 것도 없고요. 그냥 보유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이 없습니다. 시장 상황 보고 뭐 내일쯤에 아니면 다음 주 동시만기 끝난 이후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6분의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51포인트에서 강보합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569포인트에서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